자,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. 충분히 빠졌다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인 욕심에 5kg 정도만 더 빼면 어떨까? 지금 70kg거든요. 71kg 정도인데 한 19kg, 20kg 가까이 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5kg 정도만 빼면 어떨까 해가지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마지막 다이어트고요. 오늘은 일단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우리 먹어야죠. 진짜 마지막. 원래 다이어트 마지막 날 뭐 먹잖아. 자, 볶음밥이랑 이거 이거고요. 이거 목살 스테이크고요. 그리고 와우 스파게티 개많아요 양이. 제가 좀 다양하게 먹고 싶었는데 여기 서가인국에 시켰는데 좀 양이 적은 게 없어가지고 좀 많이 시켰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어 샐러드까지. 아, 내일부터 못 먹어. 오늘까지야. 오늘까지만 먹자. 오늘까지만. 자, 먹어봅시다. 아, 마이크 가까이 해줄까? 별론데? 어? 아니야, 소스가 좀 안 비벼졌어. 소스가 돌돌 말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마는 걸 잘 못해요. 반대쪽이었구나. 어쩐지 안 삭히더라. 스파게티랑 계란이랑 같이 먹어? 목살 스테이크. 그 쌈장인가? 아, 토마토 카츠인가? 서가인국에서 많이 안 먹어봐서. 새우필라프래요. 새우필라프 이거.
원래는 목살 플라프 시키려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찐났다. 님 왜 오늘따라 귀여우심?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많이 줄은 건 맞는데 원래 다이어트 하기 전엔 이거 다 먹었을걸? 나? 근데 다이어트 한 후에도 이거 3분의 1은 다 먹을 수 있어요. 내가 원래 진짜 많이 먹었어요. 레몬 짜 먹었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냥 먹어버렸네. 두 개 있었으니까 하나만 짜 먹죠. 시큼해. 요천사왕이 버섯 빼달라는 거 깜빡했다. 안 먹은 거 같잖아? 이만큼 먹었는데. 버섯 못 먹어요. 먹으면 속이 안 좋아. 이건 소주가 아니라 음료수입니다.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먹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진짜 한 18kg 감량하고 나서 살이 다시 찌는 거예요. 근데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료수 때문인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탄산수를 먹은 후로 살이 안 쪘어.
탄산수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한 달, 두 달? 음료수를 좀 많이 먹긴 했어요. 하루 2리터 가까이 마셨으니까.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못 먹는데, 원래 좀 입에 가득 채워서 먹는 걸 좋아해요. 그 입에 가득 채웠을 때 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채워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요. 소리 좋다고? 좀 들려줄까요? 확실히 양이 적은 건 아니야. 근데 1인분 배달이 안 돼서 그렇지. 적은 양은 절대 아니야. 진짜 거의 다 먹었거든요? 고기도 그렇고 밥이 좀 가려져 보이게서 그렇지 다 먹으면 이게 제가 오늘 하루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오늘 하루 먹을 양이에요. 지금 점심 먹은 건데 남은 거 저녁에 마저 먹을게요.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